두 번째 주제는요. 마이너스 19.92%에서 극적으로 돌려세운 S&P 500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S&P 500이 이제 최고점이 4,818이었어요. 근데 목요일에 최저점이 장중 최저점이요. 3,858이었어요. 여기에서 4포인트만 더 빠졌어도 20% 하락. 공식적으로 하락장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아마도 온 미디어에 다 나왔을 겁니다. 이제 가장 건전한 생각을 해보자면 S&P 500이 20% 빠지다니 야 이건 무조건 사야지 바이 더 딥 라고 해서 20% 빠지면 나 무조건 살래 라고 자금을 준비해뒀었던 소심파 투자자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죠. 일단 이게 기본 가정입니다. 근데 불건전하게 생각해보자면 이 공식 하락장이라는 명칭을 싫어한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 하락 막 이렇게 하락장 요즘 보다 보니까 저희 이제 차트 공유해 드렸었던 이 모건 스탠리와 마이크 윌리슨의 차트가 생각이 나게 돼요. 마이크 윌리슨이 이 작년에 이런 자료를 썼었죠. 야 이거 증시가 2018년하고 참 비슷하게 가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노란색이 18년이고요. 파란색이 이제 2번입니다. 그때 이제 요렇게 올랐다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가 요번에 안도 랠리가 4600까지 S&P 500이 갔다가 폭락을 쭉쭉쭉 해서 3840 갔다가 반등을 하려나?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S&P 500이 어땠느냐? 보시면은 4818까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했다가 4600 조금 넘어까지 상승을 이제 그 안도 랠리를 했었죠. 4600 거의 맞아요. 그러고 쭉쭉쭉 빠져요. 왠지 차트 모양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3858에서 반등을 하죠. 3840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오케이 모건 스탠리 알았어. 오케이 너 그래. 그랬으면 이제 V자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 겁니다. 자 이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은 요 이제 내렸다가 이 거의 자기가 얘기했던 숫자까지 내려온 이 시점에서 마이크 윌슨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윌슨이 최근에 요 전날에 이 Fire and Ice라는 레포트를 써요. 이게 이제 대제목은 템페스트인데 23년도 6월 목표 주가 1년 목표 주가 3,900으로 잡아요. 자. 무슨 얘기냐? 장이 4,000인데 1년 뒤 목표 주가가 3,900이래요. 이게 베이스 케이스랍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가 이 사람 굉장한 하락론자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원래 기존 TP가 4,400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리비전 하면서 3,900으로 낮춰요. 이게 베이스 케이스다. 안 좋으면 더 떨어질 거다. 좋으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 레포트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전히 나는 그래 요 이제 18년하고 차트 비슷하다고 봤는데 그 다음에 19년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더 빠졌다 올라와서 3900에 1년 뒤에 그러니까 더 빠졌다가 1년 뒤에 3900 정도에 끝날 것 같아 라는 레포트를 쓴 거예요. 얄밉죠 그죠? 아주 얄밉게 썼어요. 근데 이게 양반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윌슨보다 더 약세론자가 있어요. 요즘 BOA의 마이클 하트넷이 내가 더 약세론자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윌슨보다 요즘에 저기 인터뷰를 더 해요. 이 양반이 역시 그러니까 이게 말을 세게 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말을 세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세게 하면 언론 더 타거든요. 이 양반은 이제 최근에 말하기를 지난 19번의 약세장을 자기가 다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평균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하락은 289일이 평균 걸렸고 평균 37%가 하락하더라. 뭐야? 그러면은 20%가 빠졌는데 또 한 20% 가까이 더 빠진다고? 그래서 지금 하트넷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4000인데 2022년 10월 목표 주가 S&P 500 3000. 그러니까 막 허파 디 막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4천인데 3천이라고? 뭐라고? 내가 잘못 봤나? 근데 뭐 10월까지 이렇게 내려간다고 막 추가 20%의 하락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선 거죠. 그러면서 이 양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오케이 뭐 펀더멘탈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는데 그 떠나서 야 우리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자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봤더니 이 과거의 약세장은 보통은 주봉으로 봐야 된다. 근데 또 희한한 주봉을 갖고 옵니다. 나는 100주 주봉을 본다. 100주. 100주면은 52주가 1년이잖아요.
100주면은 2년이죠. 나는 2년 차트를 본다. 주봉으로 2년을 보면은 2년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진짜 찐 약세장이 오면 2년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더라, 증시가. 근데 확 내려갔다 오더라. 근데 2022년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걸 잠깐 뚫고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거의 이제 회복을 해서 금요일에 끝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목요일에 확 내려갔다가 목요일에 훅 그나마 땡겨 올리고 금요일에 올려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100주에 그래도 이렇게 발을 하나 걸쳐놨어요 지금. 근데 이 양반 주장은 뭐냐면, 야 코로나 때 봐라, 이게 100주거든요. 훅 빠지지 않냐. 100주선이 2800점 넘어선데 이때 2200까지 빠진다. 그 다음 2008년 금융위기 때 봐라. 100주선이 한 1400인데 요봐 666까지 빠지지 않냐. 그 다음에 2000년 IT 버블 때 보면 100주선이 1400 정도인데 이게 이 800까지 빠지지 않냐. 블랙 먼데이 때 보면 100주가 여기 이제 한 260 정도인데 떨어져서 210, 220까지 빠지지 않냐. 1974년 니프티 50 때 보면 하락할 때 100주가 100인데 100을 나가줍니다. 그죠? 60몇까지 빠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거는, 그래서 와, 씨 뭐 저 지금까지 보니까는 하트넷도 잘 맞추던데 하트넷 말이 맞나? 막 이럴 게 아니라, 지금부터 증시가 더 하락하느냐 마느냐는 무슨 기준이냐 하면, 시장의 대위기가 올 가능성을 우리가 드디어 염두에 두기 시작할 거냐 말 거냐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대위기가 안 온다. 아니 무슨 뭐 십몇 년 만에 오는 위기가 2년 만에 다시 와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사야 된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쵸? 근데 아니야, 생각해보니 대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야 지금부터 지금까지 빠진 것만큼 더 빠질 수도 있어. 너 되게 긴장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대위기가 온다고 보느냐 안 오느냐. 그러니까 그 매크로 분석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건 어떠냐 하면, 저희가 뭐 방송이 뭐 다 맞추겠다 그런 방송도 아니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그러면 야 이게 뭐 그 우리가 증시 그래도 기준점 어떻게 잡고 봐야 되냐, 내가 주식하는데 라고 하면, 나는 뭐 이런 투자를 하는데 그랬을 때, 아 그러시면은요 대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은 지금도 여전히 보수적이셔야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야 여기서 뭐 기술적으로는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이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명확히 나뉘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이제. 자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다른 데에서도 느껴져요. 뭐냐면은 미국의 금융 환경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그 모 주요 그 금융 기관에서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건데요. 뭐 회사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서 가격 변동 반영해서, 야 지금 이제 금융 환경이 얼마나 완화적이냐 긴축적이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갑자기 너무 긴축적으로 금융 환경이 나빠졌다. 얼마나 나빠졌냐면, 우리가 2018, 19년 그때 봤었던 엄청 20% 하락, 그때만큼 빠졌다. 그래서 이걸 보고요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반등이네, 이제 갑자기 이만큼 빠졌으면 이제 반등이지. 여기 봐봐, 지금 몇 년 내에 가장 긴축적인 환경이 됐대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완화적으로 가겠지. 이고, 무슨 소리, 너 이거 안 보여? 2020년? 우리는 인플레 해결 못해. 우리 스태그플레이션 해결 못해. 그러면은 2020년처럼 될 거야. 아니면 뭐 2008년처럼 될 거야. 그러면은 금융 환경의 긴축이 이제 시작이야.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겁니다. 예. 이제 이 판단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그 정크본드 관련해가지고서 지금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럴 때는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석을 저희가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양다리를 걸칩니다. 일단 위기인데
급락이 올 수도 있는 위기인데, 그러니까 적당한 위기야 급락이기에 중간 정도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마침 중간 정도인 것 같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요게 이제 분석이 좀 중요해졌는데, 86번가의 생각은 어떠냐? 요거 이제 들려드려야 되겠죠. 지난주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아, 지금 어떤 게 나왔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의 소망은 제발 연준이 시장보다 앞서는 좀 볼 것 같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더 높고 빠른 금리 인상, 더 높고 빠른 자산 감축, 더 강도 높은 발언들을 해주면 좋겠다. 만약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파월이 물러나고 딴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준을 볼 때 참고할 만한 점들이라고 했고, 요거를 굳이 넣었던 이유는 요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느 정도 혼란할 때는 연준이 나서는데, 다만 정말로 혼란할 때는 정부가 나선다. 그래서 이런 큰 혼란이 왔었을 때에는 재정정책 그리고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거의 함의는 70년대와 같은 가격 제한 이런 거를 사실 염두에 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70년대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정책 나올 수 있다. 선 넘는 정책들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맞섰을 때에는요, 전향적인 태도들이 나오기는 했어요. 일단 파월 의장이 마켓플레이스하고의 인터뷰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그대로 다 왔습니다. 고해성사와 같은 인터뷰 했다 그랬잖아요. 더 빨리 올릴까? 아이 나 늦었어. 이 말 자체가 앞으로는 좀 더 빨리 올릴 수 있어, 그런 걸 함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좋아하는 말도 좀 해주고, 야 이게 고통스럽겠지만 물가는 잡아야 된다. 그럼 내가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어 라는 얘기도 했고, 뭐 이제 그 75BP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살짝 열어놨고, 그 다음에 미국도 드디어 이제 가격 통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휘발유에 대해 가지고서도요. 야 그럼 이제 진짜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인데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여전히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여전히 0.5%포인트 두 번 인상으로 상반기는 퉁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7월까지는요, 연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그런 게 느껴집니다. 요번에 나온 CPI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연준에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다음 회의 때, 다음 회의 직전에 고용도 나오고 CPI도 나오고 한 번 더 봐요, 한 달치를.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하지. 이번 달 건 좀 높은 거 알겠고 그냥 넘기자 이거죠. 그래서 다음 달 것까지 볼 수 있다라는 자기네들의 포지션 상황을 너무 이용해 먹으려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지금 안정화를 찾으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시회의라도 열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제가 이제 강한 정책이라고 자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전에 그 폴 볼커 선임되고 나서 폴 볼커는 뭐 했냐면 주말이 돼서 바로 특별회의를 띵 열어요.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금리를 400BP 인상을 해버립니다. 이게 강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는 파월도 강한 정책을 하려면 특별회의 열어서 금리 인상한다 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94년 5년이었습니다. 그때도요. 그 94년 5년에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파월은 특별회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QT는 건드리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가격 통제에 대해 가지고서 과연 사람들이 진짜로 환호를 할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이미 이제 워낙 옛날의 일이니까는 잘 분석이 돼 있습니다. 미국서 인플레 억제 위해 70년대 이후 사라진 가격 통제 정책 부활하나. 자, 그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연초에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자, 제품 서비스 민간 기업 가격 상한선을 제한하던 관행이 70년대 이후엔 사라졌다. 당시 닉슨 대통령이 몇 년 동안 임금과 물가 동결한 정책을 펼쳤다. 근데 이 정책은 전반적으로 실패한 걸로 평가되었고, 이후 통제라는 단어는 생산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관료주의를 떠올린 단어가 됐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가격 통제를 연구한 경제학자는 거의 없었다. 이제 일부에서 가격 통제 정책을 다시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닉슨과 같은 전체적인 통제가 아니라 여기 쭉쭉쭉 보시면은
그 특정 제품에 대한 거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좀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가지 씌우는 거 이런 거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때 당시 어떠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1971년 8월 달 소비자 물가가 한국 전쟁 이래 가장 빠르게 상승하자 닉슨 대통령이 90일 동안 임금과 가격 월세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대요. 90일 뒤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었지만 당시 럼스펠드 추억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경제 고문이 주도하는 위원회가 정한 상한선이 또한 계속해서 적용이 되었다. 처음엔 통제가 잘 작동하는 듯 했다. 70년대 이 한국 전쟁 이래 가장 빠른 소비자 물가였다는 게 6%대였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8%대인데 6%대 소비자 물가가 너무 높다고 가격 통제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72년도에 이게 워킹합니다. 3% 이하로 떨어져요. 근데 규제를 풀자마자 물가가 수직 상승해서 두 자리로 가버립니다. 이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물가가 떨어지질 않아요. 거기다가 석유 파동까지 중동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그러자 이제 그 닉슨 대통령이 일부 이제 그거를 해제를 했고 진짜 모든 게 사라진 거는 74년도 이제 그 게이트로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70년대 실제로 어떠했느냐라고 하면 작동을 했어요. 6%가 넘던 인플레가 3%로 내려갑니다. 1년 사이에. 근데 그 뒤에 그거를 살짝만 다시 열어도 엄청 올라가 버려요. 그거는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근본 대책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왜 이게 근본 대책이 아니었냐 하면 결국은 공급이 늘려야 된다. 공급을 늘리는데 근본 대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가격을 제한을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사탕 가격을 제한을 한다. 그럼 사탕 만드는 업체들이 캐파에 늘릴까요? 절대로 설비 투자 안할 겁니다. 야, 어차피 우리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투자해서 뭐, 비용이나 절감하자. 그러니까는, 가격을 통제하던 이 2, 3년 동안에 미국에서 극단적으로 투자가 줄어버려요. 그러니 다시 가격 통제를 푸니까는 공급에 대한 투자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는 다시 증가를 한다. 생각보다 여러분 수요는 일정하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니까는 이게 뭐 가격이 급등을 해 버리는 거죠. 물건들 가격이. 그동안 설비에 투자가 너무 안돼 있으니까. 또한 기업들이 물건의 퀄리티를 올릴 생각을 안 해요. 어차피 가격이 결정돼 있는데 내가 왜 퀄리티를 신경을 쓰냐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질 나쁜 제품을 쓰게 되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 제한한 게 디플레적으로 인플레가 잡혔다 느낌이 안 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예를 들어 100원 주고 사탕 사 먹는데 뭐 맛이 좀 줄었다든지 아니면은 사이즈가 좀 작아졌다든지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패키징이 뭐 굉장히 간소해져서 이거 뭐 사먹는데 영이그 사먹는 맛이 안 난다든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격 통제는 근본 대책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증시가 잠깐 환호하는 듯 했다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치권이든 연준이든 다 대응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막연히 일찍 종료되기를 기다리는 건전 좋은 전략이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온 상황에서는요. 왜냐하면 인플레는 심리가 크게 작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 심리의 예봉을 꺾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이에 대한 별 대책이 없어 보여요. 아까 전에도 내가 굳이 시간을 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에 대해서 코멘트한 거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별거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 대책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저 시간 벌이기의 요량으로 비축유나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 유가가 빠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근본 대책이 안 나오는데. 연준 같은 경우에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우리는 수요만 건드릴 수 있지 공급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급 쪽 문제라고 할수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국 코로나 봉쇄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적인 목표와는 어긋나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현실적으로 이거에 따른 물가 영향이 오고 있는데, 경기 영향이 오고 있는데, 안 하면 어떡하겠다라는 겁니까? 눈 감고 있어서 된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막연히 빨리 푸틴이 저기 정신 차리고서 전쟁 끝내기를 바래야 되냐. 막연히 지금 뭐그 중국이 위드 코로나 바로 하기를 원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중국이 갑자기 다 열고서 미국 백신 맞겠다라고도 할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한 팀처럼 움직이던 미국이 조금 편가르기 균열이 보여요. 정부에서는 인플레는 연준의 관할이더라고 자꾸 얘기해요. 알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전 지난주에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나와갖고서 노동시장이 이렇게까지 타이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정부에서 이민을 너무 안 받아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불문율처럼요. 연준의 인사들은 재정정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절대로 코멘트를 안 해요. 어느 정도로까지 안 하느냐 하면 파월 의장이 국회에 많이 불려다니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공화당에서 묻는다고요. 저기 우리 인플레 높잖아요. 인정하죠. 예, 높아요. 그 인플레 높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쓴 적극적 재정 부양책도 영향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파월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당연히 재정으로 돈을 풀면 인플레에 영향이 오죠. 근데 파월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공화당의 위원이 웃어요. 씩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당신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럼 다르게 질문을 해보겠다.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정부에서 재정을 기존에 계획한 것보다 추가로 더 재정을 집행을 하면 이는 인플레를 유발하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파월이 뭐라 하냐? 대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정책 때문에 인플레가 자극이 된 면이 있다라는 거를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그 불문율을 깨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을 안 받았어요. 요새. 그래서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요. 월러가 막 얘기를 한 거예요. 하여튼 놀랐습니다. 요거에 대해서요. 그럼 실제로는 노동시장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타이트해졌냐 보면은 이제 공식적으로요. 법적으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 숫자가 2010년대에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110만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코로나 이후로 70에서 80만 사이에요. 한 30만이 줄었어요. 중계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미국의 고용시장에 얼마나 타격을 줬을까라고 하면 미국에서 신규 이제 취업자 수 증가가 요즘에 한 40만 명대 나오거든요. 그렇게 치면 한 지난 한 2년간 1.5개월, 즉 24개월 동안 1.5개월에서 2개월치 정도의 일자리가 적게 들어왔다. 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일부 영향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하여튼 놀라운 거는 이거를 콕 찍어 얘기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튼 그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 이제 이번 영상의 썸네일이기도 한데 만시지탄이다. 시기가 늦었음을 좀 안타까워한다라는 겁니다. 조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더 보자 하다가 이미 금융시장이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형국에 만약에 도달했다면 최소한 연초에 나왔어야 할 그 정책들이 이제 나온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걸 과연 좋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더 강력한 게 필요합니다. 이미 시장의 참여자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버티기 힘든 곳들도 꽤 많아요. 옳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혹시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이제 평균에 왔어요. 솔직히 이제 PBR은 아예 보여드리지도 않아요. 왜냐? PBR은 과거 평균하고요. 여러분. 미국 시장은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워낙 자사주 매입소가 많이 하고 잡아넘는 사이로 경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PBR이 이미 굉장히 높아요. 평균이라는 걸 낼 수가 없어요. 과거랑. 비교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R만 계속 보는 건데 솔직히 이제 이익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어쨌든 PR이 딱 이제 평균에 왔다. 근데 평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에서 더 위로 갈 확률 50%, 더 밑으로 갈 확률 50%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윌리엄 더들리가 했었던 말을 그대로 또 한번 차용을 했습니다. 희망은 전략이 아닙니다. 희망으로 전략을 하지 말고 강력한 정책을 좀 더 써줬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중국이 코로나 봉쇄한다고 하죠.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당대회에 있는 10월까지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뭐냐면 봉쇄했다가 좀 나아진 완화했다가 또 확진자 나오면 재봉쇄, 무한 반복. 이거 20년, 2020년 같은 V자 반등, 아니 86번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L자에 가까운 나이키형 반등 정도일 거다. 거기다가 그게 딱 명확히 나타나는 게 9월 항저우 올림픽도 사실상 무기연기 시켜갖고 지금 안 한다 그러고, 심지어 내년 6월에는 아시안컵까지도 반납할 정도면 중국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게 얼마 시간이 오래 걸리겠느냐라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는요, 이 플루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강했었어요. 항상 생각해보면. 그래서 올겨울에 서방도 유행할지 몰라요, 다시. 그래서 만약에 올해 내내 중국 경기가 별 볼 일이 없다면, 다음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최근에 제가 그 하고 있는 그 저기 그 금난세 영상 요번에 만든 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푸틴 같은 경우에는 속전속결이 이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2차 체첸 전쟁 때 해결사로 신데렐라처럼 총리로서, 국무총리로서 정치계에 등장을 해서 1차 체첸 전쟁이 2년을 끌고도 러시아가 패배한 실패한 전쟁이었던 반면에 2차는 푸틴이 아주 잔인하게 전쟁을 진행하면서 몇 달 만에 승리로 장식을 하죠. 이를 바탕으로 옐친 다음으로 대통령직을 바로 이어받아서 2000년부터 수행하고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 조지아 침공하는데 이때 유가가 150불이었어요. 2014년도 크림반도 침공하는데 이때 유가가 120불이었습니다. 둘 모두 한 달 안에 종료가 됐고 둘 모두 유가가 굉장히 높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레리 커들러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너무 명확하다. 유가만 낮춰봐라. 푸틴 전쟁 못하고 전쟁 멈출 거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전쟁은요, 일단 한 달 넘어갔죠. 그러면은 이제는 러시아, 소련이 했던 과거 전쟁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두 개가 딱 나옵니다. 1차 체첸 전쟁 2년 끌고 졌어요. 아프가니스탄 10년 끌고 패퇴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는 것까지도 이어졌었죠. 국력이 너무 쇠약해져서 전쟁하느라 돈 써갖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생각보다 구열강으로 패권주의 했던 애가 패배를 쉽게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한테 불리해지면 눌러 앉아서 전쟁이 좀 장기화가 돼요. 그래서 이번 전쟁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침체 없이 사람들을 경기 침체 없이 고용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했어요. 과거에 이런 사례를 보면은 암호화폐 시장 보시면은 막 급락을 해도 아예 암호화폐 그럴 수 있지 이럴 때 존중하며 잘 버티면 오히려 그 뒤에 더 많이 떡상해. 그러니까 크립토 가이들이 여기에서 하락했다고 당장 다시 다 일하러 오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지금 뭐 맞벌이하던 부부 중에서 집값 많이 올라서 한 사람은 집에 있는 가정도 늡니다. 이 집값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에요. 과연 사람들이 다시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잠시 잠깐 자산 가격이 급락한다고 가정해보죠. 막 블랙 먼데이처럼. 그러고 나서 다시 코로나처럼 V자 반등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사람들이 코로나 때 이걸 봤잖아요. V자 반등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다시 일할 거냐? 아닐 거다라는 거죠. 나아지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침체가 꽤 되어야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돌아오게 돼버릴 수도 있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연준은 그 다음에 미국 정부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좀 판단하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좀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생각보다 좀 더 험악할 수도 있다. 라고 86번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두 번째 주제, 마이너스 19.92%에서 극적으로 돌려세운 미국 증시 내용이었고요.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